분데스리가 이재성 출격대기 TVN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WTA 투어 1000 시리즈입니다. 과달라로 본충 결승 첫 번째 경기. 미국 국적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캐롤라인 놀레이드 선수와 소피아 케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브가 좋았나요? 네, 역시 이제 복싱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돌라이드 선수기 때문에 거의 그 서브가 이제 이 스핀 서비스가 상당히 스핀량이 많거든요. 네, 자 돌라이드의 서비스 게임. 아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스포트로 자 위닝 샷을 만드는 서피아 케닌. 부드러운 가운데서의 토스 이후에 임팩트 타점 상당히 좋습니다. 와이건 케닌. 네, 게임 서피아 케닌. 네, 아웃됐습니다. 자 우승을 차지했었던 서피아 케닌 선수. 그 포인트를 따내는 소피아 케닌. 돌라이드 선수 리턴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거든요. 짧아요. 네, 드롭샷을 놓으면서 가볍게 서비스 게임을 지켜냅니다. 일단 첫 수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들어갔어요. 바로 곧바로 돌아서 턴한 포인트. 아, 좋았어요. 지금 서비스로 돌레이드가 서비스 게임을 지켜냅니다. 뒤에서 맞고 있어요. 네. 지금 좋았어요. 백핸드 위닝 샷을 만들어내는 소피아 케닌. 바운드 이후에 상대의 속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써볼까요? 이게 들어갔어요. 바운드 높이가 이제 수시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들어왔습니다. 아, 좋았어요. 이게 나가는군요. 러브샷을 구사했는데 좀 길었습니다. 네. 시도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러브 게임으로 서비스 게임을 지켜내면서 분위기를 갖고 놨습니다. 이 그랜드 스트로크 대결에서도 소피아 케닌이 좀 밀리는데요. 그렇죠. 가볍게 네, 상공략으로 러브 게임으로 서비스 게임을 지켜내는 돌라히드. 돌라리 선수했던 집중력도 경기력은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드롭샷에 꼼짝하지 못하는 돌레이드 듀스가 됐습니다. 공격 위로 포인트에서 앞서 있지만 소피아 케닌 선수가 백핸드에서는 범실이 8개요. 네. 이 드롭샷이 뚝 떨어지면서 소피아 케닌이 쫓아갔지만 들어왔어요. 들어갔습니다. 저런 속을 어떻게 봤죠? 포인트 땄을 때 오늘 커먼 소리가 좀 많이 나올 때요. 오늘 그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네. 범실로 이어가는 소피아 케닌.
아, 네, 브랜드 네. 위닝샷 만들어내는 돌라히드. 아, 이런 이 찬스에서 소피아 캐니언이 또 실수라고 말았습니다. 네. 아, 네. 좋았어요. 백핸드 다운 더 라인 들어왔습니다. 오, 백핸드 범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오, 이번엔 베이스 라인에 뚝 떨어지면서 30-15. 몸이 좀 지금 뭐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죠. 아, 이것도 아웃이 됐어요. 참, 좀 그런 상황이죠. 자, 언포스트 에러로 무너지고 있는 소피아 캐니언입니다. 네, 지금 확실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백핸드 범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나오고 마는 소피아 캐니언. 아직 몰라요. 아하, 네. 듀스가 됐습니다. 아, 네. 날카로운 플레이를 선보였던 소피아 캐니언. 저는 강력한 최종 실리는 샷을 칠 수 있는 거죠. 네트에 걸렸습니다. 되는군요.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번 또 서브 구질을 다르게 가져갔죠.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들어왔네. 아하. 이런 서브가 네. 먹혀드는군요.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와. 아, 네트에 걸렸습니다. 캐롤라인 돌레이드가 메이저 승자인 소피아 캐니언을 꺾고 커리어 처음으로 1000 시리즈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캐롤라인 돌레이드. 자,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